있겠냐 이거지. 많지. 야, 150만 원 주고 그냥. 영상에 본 나라 엄청 많겠는데? 아, 문제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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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 얼굴들이 환하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 얘기 계속 듣고 있죠? 쌍선. 손이 세 개 있는 거 아니죠? 너무 심각한데요, 분위기가. 삼선이 등치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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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세고, 목소리도? 네. 우렁찰 것 같고. 우렁찰. 예전에도 등치가 좀 좋은 친구들은, 어우, 삼촌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목소리도 저음 같아요, 저음. 쫙 한번 얘기하면 삼선 동굴 소리 싹 동굴 소리 제가 목소리만 편견이에요. 오히려 덩치 큰 친구들이 목소리 얇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김종국 씨만 봐도 살이 눌려서 그래. 네. 근육이 목을 눌러서 맞아. 근데 이 성악가들 보면 배에서 소리가 배심이 있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냥 평소 얘기를 할 때도 보면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잘 못해서 네, 목소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어, 목사님은 강의 듣기에 너무 좋은 목소리입니다. 아, 최고의 칭찬이네요. 와, 격려를 받으니까 또 힘이 나네. 아. 자, 그럼 삼선 얘기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29강, 복수심.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삼선 얘기가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네. 몇 장까지 간다 그랬어요? 16장. 여기 이제 삼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키워드를 끝나고 나면 하나씩 만들어 가기로 했죠. 네. 처음 키워드가 뭐였죠? 부모. 그래서 이제 13장은 다 부모. 그래서 천사가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선에 대해 네. 출생할 거다 네. 예고하죠. 자, 그다음 이제 14장은 삼선이 자라서 이제 출생한 다음에 곧바로 뭐 해요? 결혼하죠. 아, 낳자마자 결혼하죠. 삼선이에요. 14장에 아, 이제 결혼하죠. 낳자마자 결혼한다? 그러니까 13장 예고받아서 태어나서 14장 가서 뭐 하냐면? 결혼하죠. 결혼을. 그래서 이제 14장의 주제는 결혼. 출생과 결혼. 이게 잘못 이해하면 출결. 출결상. 출생과 결혼. 이 출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결혼은 어때? 선택할 수 있죠. 이게 차이예요. 그게 이제 네. 근데 잘못 선택할 인생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아요. 그래서 삼선의 인생에서 이렇게까지는 잘 됐어요. 부모님 그래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뭘 잘못한 거야? 결혼.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결혼 잘해야 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제 콩깍지가 씌인 거죠. 아. 아, 근데 그 콩깍지가 씌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야. 아무 말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거는 눈에 뵈는 게 뵈는 게 없죠, 진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기도 열심히 해도 콩깍지 씌우는 거다. 어떻게 두 분은 콩깍지가 끼우셨어요? 얼굴도 한 콩깍지를 못만드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그 안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자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가. 근데 삼손은 이 공동체를 넘어갔어. 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딤나로 가잖아요. 네. 그 딤나가 그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그러니까 경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을 나누는 경계선을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14장의 얘기야.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 그것이 이제 삼손의 실패로 넘어가는 장면이야. 근데 15장이 이제 오늘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어디까지요? 15장 8절.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된 결혼에 관계된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어디서 딱 끊어지지 않아. 결혼은 이어져. 이게 내 삶의 한 덩어리야. 아, 이 덩어리를 제거하면 진짜. 삶의 의의가 없어질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래떡과 같은 거지. 쫙 이어져. 그래서 이거 안 끊어져? 아니, 마르면 때로는 끊어지지만 갖다 붙여. 끊어지려고 갖다 붙여. 진짜 끊으려면 말려야 돼. 붙지도 않아, 이제 말리면. 그래서 보면 13장에서 16장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혼, 결혼이야. 출생과 결혼.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아.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에서 얽히고 설키고 빼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14장 15장인데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은 이제 14장 10절에서 15장 8절까지. 그러니까 본문을 봐야겠지. 네. 네. 14장 10절로 가봐. 14장 10절. 네, 이제 삼손의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사사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죠. 네. 자, 먼저 보면 뭐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삼손의 식구가 어디로 나갔던 거야? 블레셋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결혼이 신랑이 누구한테 간 거야? 신부에게 간 거죠. 네. 근데 성경에 이삭의 결혼을 보면 누가 신랑에게 와요? 신부가 신랑에게 와요. 그래서 신랑은 가만히 있고 신부가 리브가가 오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은 누가 오는 거야? 신부가 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신랑이 누구한테 가? 신부한테. 그게 어디 결혼식이냐? 블레셋 결혼식이다. 대리사. 아.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가.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그다음에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그게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단어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강 목사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 잔치가 나오죠. 잔치. 네. 잔치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옵니다.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거기서 어디야 거기가? 블레셋이죠. 네. 이게 어디, 정확하게 지명은 어디야? 지명은 딥나? 거기서. 딥나. 네. 뭐? 딥섬이야? 아니 거기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딥나라고. 거기서라는 말이 딥나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라는 말이 어디야? 딥나는 뭐 하는 곳이에요? 포도원이 많아. 자, 그래서 아, 여기 그럼 포도주가 또 많아. 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시테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미시테. 근데 이 미시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마시다. 마시다. 왜? 마시다라는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마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먹는 잔치인데 주로 뭘 먹어요? 와인을 마시고. 와인을. 야, 포도원이 많으니까. 그 독일 같은 데 가면 우리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로마의 휴일에서도 보면 쫙 서가지고 맥주. 네. 로마의 휴일. 그러니까 거기가 포도가 많이 나는 지거나 이제 재배가 돼. 아니면 근데 밀이 많이 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딥나가 포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제를 하는 거야. 잔치라. 그럼 뭘 많이 먹어? 와인을 막 술을 마시죠. 포도주를. 술. 발효가 되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잔치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라냐? 풍습이란 말이 나오죠. 네 풍습. 자, 풍습은 뭐야? 어떤 풍습이야? 그런 블레셋의 풍습이겠죠. 블레셋의 풍습인데 네. 그 풍습 중에 이러하더라 하고 나온 게 뭐야? 이게 술 마시는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 몇 명이야?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래?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자,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아버지하고 내 친구들하고 내려갔겠지. 네. 그러니까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을 제공해 줬어.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아주. 술친구인가? 예. 네. 술친구예요? 단어를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이상한, 이 주어가 빠졌는데요. 먼저 11절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다 그랬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삼손을 보니까 힘이 혼자주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0명을 데려와서 뭘 삼았어요? 친구를 삼아. 뭐 하겠어? 그와 함께 하게 하지라. 나중에 이 결혼이 깨져. 오. 그리고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어디로 가나 한번 봐봐. 쭉 보세요. 어디서 오. 깨졌나. 친구 이 30명 중에 한 명. 20절 한번.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야. 야. 결혼이 깨지고 삼손의 아내가 또 친구. 아버지에 있었다는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라는 말이 그 동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 앞에서 나왔다. 아하, 이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 느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한 비밀이 하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좀 살펴봐. 그래서 풍습이 뭐냐면
30명의 블레셋 친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마셨어요. 술을. 같이 이제. 논 거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먹고 놀고. 마시고. 아, 네. 그러면 더 삶은 거가 여자라는 친구가 된 거. 남자 친구가 아니었네요. 남자겠지. 남자라고. 남자.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는 뭔데 자관 여기 보면 30명의 친구가 남자를 가능성이 많은 거지. 오. 근데 이 풍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아사라는 말인데 이런 아사? 뜻이야. 한 민족이나 한 단체의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앞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풍습이 뭐예요? 30명이 모여서 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 건전하지 못한대요. 건전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니까 그러겠다 그런 거 있지만 이 결혼식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야. 거기에 이제 누가 내려간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식구들이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식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삼손이 어떤 사람이야? 사사. 나시린. 왜 삼손의 아버지 얘기가 나왔을까? 시작이. 삼손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죠. 네. 아버지가. 나시린이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누구야? 삼손. 근데 이렇게 살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들은 거는 부모, 아버지. 아, 부모한테 있구나. 알려주셨다. 근데 지금 결혼에, 결국에는 삼손의 뜻을 못 이기고, 내려가서. 그래서 나시린이 뭐 하면 안 돼. 나시린이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네. 다른 종족과 결혼하면 안 되죠. 우선 이방역에도 있지만, 나시린은 뭐라 그랬어?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 세 가지 얘기했잖아. 네, 네. 세 가지 얘기죠. 핏재 먹지, 동물 먹지 말고, 머리에 칼. 죽은 거 손대지 말고.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시청자 기준. 그게 가능. 남의 여자. 남의 여자. 맞아. 아니, 이건 시청자가 웃어. 아, 뭐였더라, 하나가? 그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마시지 술 마시지 말고 아 술 마시지 말라고지 맞아요 그치. 아 맞아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네. 이게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에는 26장 아니 36장에 가보면 이게 더 그러니까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강하게 얘기해요 네. 심지어는 건포도주도 막지 말라 그래. 맞아 맞아 건포도도 먹자 지난주에 배운 건데 저희가 아시는 걸 잊어버릴 정도면 이들도 그냥 잊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이 풍습에 젖어서 지금 잔치를 마셨네. 잔치를 지금 그냥 하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아, 그래 또 못 하게 하면 사실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술이랑 취하면 정신을 놓쳐. 아니 그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친구들이 야 한 잔해 한 잔해. 야, 이렇게 한 잔해. 그러면은, 안 마시겠어요? 마시지. 네, 그리고 또 한 잔씩 주면은 또 막. 아유, 괜찮아. 야, 너 정도면. 아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러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천 형제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셨을 것 같아요. 나시린인데, 사람이. 아, 나시린이어도 못하게 하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안 했으면. 평소에 안 했으면. 아버지가, 부모가 그걸 받고, 부모가 그렇게 살고. 예. 경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신으로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야죠. 근데 내려가는 과정이 내려갔다, 풍습이다, 잔치다, 신랑이 내려갔다, 이런 모든 게 다. 부모님이 말렸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 풍습이 이러하니라, 근데 삼손은 나신으로 풍습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수수께끼를 내. 수수께끼. 자, 한번 봐봐요. 네. 오, 수수께끼. 12절.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누가 냈어요? 삼손이. 삼손이 퀴즈 냈네. 삼손이 먼저 냈네요? 삼손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뒤로 가서 보면 더 알겠지만, 삼손이 시를 잘 줘. 아, 그 뒤에 가보면. 여러분, 시인은 머리가 좋아. 그렇죠. 어휘력도 네. 많지만 맞아요. 시인은 머리가 상상력이 좋고 좋겠네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시가 나와요. 그래서 시인이 만들어낸 언어가 그 나라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의 글이 죽으면 그 사회가 문화가 죽는 거예요. 아, 그래. 시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수수께끼 못 내잖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수수께끼 어떤 건가 한번. 자, 그 읽어보실래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맞춤형으로 옷을 준다는 거예요? 맞춤형인데요, 진짜. 맞춤 정장. 옷을 줘요. 옷을 네, 베옷 30벌. 옷이 몇 벌이에요? 겉옷 30벌, 60벌. 속옷? 속. 겉옷 속옷과 속옷. 30벌이야. 각각 30벌씩. 네, 30벌. 네. 다 합치면 뭐예요? 60벌. 60벌. 세트로 그냥 다. 지금도 누구에게 양복 옷 한 벌 해주는 건 대단한 사람. 그럼요. 네. 그럼요. 아무리 무식을 해도. 근데 이 당시 옷 한번 생각해봐요. 더 이게 특별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에 가면 그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를 만나잖아요. 자기 형제 자기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나죠. 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이제 왔다는 얘기를 누가 듣냐면 바로 왕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내려갈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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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라 하고 창세기 46장에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때 수레를 내주고 그 다음에 양식을 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형들에게 선물을 줘라 그래서 바로 왕이 선물 준 것 중에 옷 한 벌씩 나와. 왕이 주는 선물인데도 한 벌. 한 벌. 그 다음에 또 베냐민에게는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다섯 벌을 줘. 와. 성경 기록에 나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돌려가서 옷이 더 맨몸으로, 맨몸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 예수님 입은 옷 어떻게 했어요? 옷 다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어요? 군사들이. 군사들이. 군사들이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제비뽑기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옷이 귀해 안 귀해? 아, 귀해. 귀한 거. 그러니까 그 제비뽑기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통으로 짠 옷을 오.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옷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야, 옷을 편하네. 몇 벌이나 내겠다 그랬어요? 60벌. 60벌. 30벌, 30벌.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입으면 이제 60벌. 그게 30명이 속옷과 겉옷을 입는 야, 세트로. 네, 세트로. 부자 그런데요, 이 겉옷을 뭐를 맞추면? 문제 맞추면. 퀴즈, 수수께끼. 그러면 나도 한번 문제를 내볼게. 네. 네.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어. 네. 이 질문은 아주 우주적이에요. 우주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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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만드신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뭘까? 슬픈 별이요? 슬픈 별? 이건 굉장히 우주적인 질문이야. 왜냐면 별에 관한 얘기야. 슬픈 별. 이거 만원경호, 천체 만원경호. 하나님 만드신 별 중에 제일 슬픈 별은 어떤 별일까? 이게 정답! 뭐. 별똥별. 떨어지잖아. 아니야. 아니? 아닐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수수께끼야, 이거. 뭐야? 넌센스인가? 넌센스예요? 뭐라도 대답. 별. 예수. 어? 그렇다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막 하지 마. 힌트! 힌트 없나요? 예수. 아니야, 내가 답 얘기할게. 아. 이별. 아! 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우주적이라고. 아. 원래 수수께끼는 뭐 하자는 거야? 웃자고? 웃자고 하는 거죠. 즐겁게, 네. 즐겁다고 하는 거잖아. 네네네. 네. 근데 이 수수께끼 때문에 30명이 죽어. 오, 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에? 너무 진지했나 보다. 이제 지잖아. 삼손이 쳐. 근데 아, 외지나 한번 봐. 외지나 한번 봐봐요. 네. 자. 야. 외질까? 14절 한번 보세요. 먼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14절 해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그럼 먹는 것에서 뭐가 나왔어요? 강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강한 것에서 뭐가 나왔어요? 단 것이 나왔어. 자, 이거는 삼손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여기서 강한 거는 뭐죠? 삼손? 아니 이 삼손의 이게 대답이 뭐야? 이거 이거의 질문에 이 수수께끼 대답은 뭐야? 정답이요? 정답. 네. 사자. 사자. 어린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요. 꿀이 나왔죠. 그러니까 강한 건 뭐예요? 어린 사자. 어린 사자. 먹는 건 뭐예요? 꿀. 예. 네. 그러니까 강한 거에게서
먹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삼손이 누굴 죽인 거야? 사자를 죽였어. 사자를 죽였죠. 그러면 삼손만 알아, 누군 알아? 삼손만 알죠. 그러니까 수수께끼 내용이?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그렇네요. 근데 원래 수수께끼는 그렇잖아.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별 중에 제일 슬픈 별이 뭐냐? 이별. 이별. 그런 것처럼.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아, 맞아. 이렇게 공상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근데 요게요. 넘어져, 이거는. 옷 30벌이 걸렸거든요. 안 주려고. 이거는. 아, 이거는. 안 주려고 그러는 거네. 네. 그리고 뭐라 하세요? 내가, 니들이 풀면 내가 주겠고, 니들이 못 풀면? 안 주겠다. 나한테 내라. 네. 그러니까 이건 억지야. 아, 이건 억지야. 억지야. 아, 줄 생각이 근데, 없었네. 아니, 원래, 그러면, 우리 안 하겠다 이러면 되잖아. 네. 서로 딜 한 거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다. 그렇지. 그러니까 화가 너무하다, 삼손. 네. 야, 이거 나빴다, 이거. 삼손이 나빴어요. 이거. 삼손이 나빴어요? 네. 자, 그럼 13절 한번 볼까요? 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자, 그럼 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네. 네. 맞추는 사람은? 맞추는 사람 몇 명이야? 30명. 불공평하지, 그것도. 어, 그러네, 또. 어, 그렇게. 그쵸. 네. 내는 사람 하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니면서 옛날에 왜 찬스라는 게 있었잖아. 네, 네. 전화 찬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찬스. 진짜 찬스. 힌트. 물어볼 수도 있고. 이 30명은 어때? 자기네가 다르다면서 다? 아, 그 진 찬스. 그리고 기간은 어때? 그 자리만 아니고. 아. 7일이잖아. 오. 그러니까 그 잔치 온 사람한테 다 자기네 30명 나가서 다 물어볼 전화 찬스 쓰면 되잖아. 어. 그리고 다 찾아다니면 되고. 뭐가 불공평해.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또 이해가. 그렇지. 거기다 50 몇 벌이야? 30벌. 할만하지. 할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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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은 거죠. 네, 나는 낸 사람 네. 하나야.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길 것 같았지. 네. 근데 결과는 어때? 못 맞췄죠. 풀지 네. 15절 보세요. 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삼손이에요. 왜 삼손이 막 심각하게? 아,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지금 협박했어요. 뭘 누굴 협박했어요? 아내를 협박하죠.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답을 알아야 답을 알려놔. 안 그러면 어떡하겠다. 너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너. 원래 웃자고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누가 개그를. 아니, 그랬잖아. 웃자고 한 건 아닌 거 같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드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그런 꼴이에요. 축제에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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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나는 거지, 지금 이제. 30불 내라. 30불 내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못 푼다고 결혼할 아내에게 가서 뭐라 그런 거야? 협박한 거죠. 거예요. 협박한 거죠. 수수께끼 정답 뭐냐? 심지어는 어땠어? 너와 내 너를 불사르리라. 불사르겠다. 너무하네. 아,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처갓댁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전화제로 와이프 친구들 모아놓고 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옷 30벌 줄게. 근데 그냥 주기는 뭐하고 야 퀴즈 하나 낸다 그러는데 이걸 갖고 나 저 옷을 가지고 말 거야. 야, 야 답을 안 하네. 이런 꼴이잖아. 어쨌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진짜 그렇죠. 이제 와닿네요. 지금 흐름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이 점점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대로 그게 이제 뭐 드라마야. 네. 그래서 이 내레이티브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식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 뭐야? 가서는? 안될 곳을 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문제가 더 악화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몇 절이죠? 16? 삼손이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무슨 문제까지 갔어? 남편을 원망하기까지. 아니 근데 이제 원망하고 우는 걸 넘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답을 알려달라. 네가 우리 애들 무슨 우리 뭐라고 그랬어? 우리 민족을. 민족을. 와 이거 평가르기를 제대로 했네요. 와.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게 민족 관념을 넘어가잖아. 네. 네. 정말 국경을 넘어서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사랑했나 이 생각. 아, 그치, 본색이 드러나네. 고개가 깜빡해서. 알기엔 너무 시간도 짧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수께끼가 부부의 관계에 문제를 드러내버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우리? 민족을.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느냐. 자, 저쪽은 민족이야. 네. 근데 삼손은 그걸 뭐라고 이제 답답한 거야? 부모에게. 부모. 아,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안 알려줬어. 근데 수수께끼를 하나 두고, 이게 민족관이 나오고, 집안 나오고, 이게 집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삼손의 부인은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겠어? 블레셋 친구들이. 그렇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 걔 사람은 저기 유대인이고 우리는 뭐야? 블레셋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네가 우리 민족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문제가 나온 거야? 민족. 그리고 삼손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내 아버지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 안 알려준대. 너한테 알려주겠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치. 끝까지 삼손은 좀 농담하는 건가요? 농담이 아니, 아니지. 진짜 농담이 아닌 거야. 그러면 한번 이제 이게 부인과의 대화잖아. 네. 수수께끼가 원래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비밀이잖아. 이게 재밌는 무서운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갖고 아내하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비밀은 얘기 안 해. 그렇잖아. 근데 원래 부부라면 아내가 그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어. 그럼 그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상의를 해야죠. 네. 남편한테, 이게 정상적인 부분. 그렇죠. 네. 그래야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당신이 그런 문제 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래.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나한테만 알려줘. 이래도 되잖아. 맞아요. 그게 현명한 거죠. 근데 맞아. 자기는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그러면 남편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왜 부모를 끄집어들여.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에게도, 우리 부모님도 안 알려준데 너한테 어떻게 알려주겠냐.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아내하고 부부의 관계가 딱 깨졌네요. 나와버려. 이 관계가. 그래서 결국 이 관계는 깨지잖아. 네. 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얘기하는데 서로 수수께끼를 갖고 있어. 참 아이러니하지. 네. 딱 두고, 여보 이거 이런 문제 있다. 당신도 이렇게 문제 있다. 우리 한번 이거 풀어가보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서로의 마음은 아니게.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봐요. 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나오지. 뭐예요?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네, 그 아내가 앞에 그렇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강요함. 그러니까 삼손은 강요의 문, 이게 삼손이 지금 등치도 있고, 이게 지금 누구의 압력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블레셋에. 아니. 아내. 울면서. 네. 여기에 남자가, 안 넘어갈 남자가? 네. 없죠. 없지. 아, 맞아. 여자가 눈물 흘리면 어쩔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들릴라 사건에 가잖아. 그래서 들릴라도 똑같이? 울어요? 그렇게 삼손에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거기 또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갔죠. 처음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다? 알려줬죠. 네. 눈물에 약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어머나, 어디가 읽었지? 자,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누구 백성에게 알려줬어? 블레셋. 자기 백성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편나누기를 제대로 나눴네요. 했네.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드러나는 거지. 편이 갈라졌네요. 네. 한 편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다음 목소리 바꿔서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자, 이르되 삼손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누구로? 암송아지. 암송아지로? 그 암송아지는 누구야? 아내. 아내. 아내를 뭐에 비교한 거야? 암송아지. 그리고 암송아지라는데 누구 암송아지야? 네, 암송아지. 이게 애칭인가요, 이게? 아, 그건 아니.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뭐, 어떤 학자는 암송아지가 갑자기 나왔지?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그 암송아지로 밭갈았다는 얘기를 성적으로 표현한 학자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삼손이 누구한테 시집가요? 삼손의 아내가 친구들 삼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네. 시집가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암송아지로 밭갈았다 그 부분이 성적인 문제로 거론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성적이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민족에게 낼 수 있느냐 내 민족에게도 또 자기 민족이 알렸다 민족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자를 이용하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밝혀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삼손이 복수를 해. 이제 여우 300마리를 가져와. 자, 이제 15장에 가봐요. 15장으로 넘어가봐. 그래서 이제 삼손의 결혼식이 깨졌죠. 네. 네. 깨졌다는 건 이제 19절에 보면 끝에 가면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예. 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뺏어왔어요? 옷을. 아스글론. 아스글론.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의 집. 아니, 이제 아스글론. 아스글론에 가죠. 네,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도시국가예요. 그중에 그 많은 도시 다섯 개 중에 어디로 갔어요? 아스글론. 뭘 구하러? 옷. 그러니까 이 동네 잘 살아 못 살아? 아,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그래서 아스글론은 해안 지방에 있어서 무역이 성행하고 그리고 이 옷이라는 말이 배옷하고 겉옷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급진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스글론.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고관들 혹은 부자 이런 사람만 이런 옷을 입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그 살 돈이 있었나요? 살줄이 하지 않았지.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옷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야, 쳐죽이고 30명을 쳐죽여서 네. 그것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사람 30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아니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옷을 지금 훔치러 간 거잖아요. 뺏으러 갔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 궁금해. 왜? 그런데 이게 이제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고 갔으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아, 위험. 위험한 거야. 혼자서 갔어. 그런 거야. 딤나로 내려갔을 때 사자가 덮쳤어. 어린 사자인데 사실은 젊은 사자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거를 막아줘.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형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근데 죄에게 빠졌어. 죄악의 무리들하고 같이 있게 됐어. 하나님 버려둘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겠다. 건져내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위험에 처해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야. 도와주시지. 삼손이 그런 거야. 아, 이해가 가요, 그럼. 네. 그래서 모태 신앙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그 위험한 자리, 그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느 날 자기 생각에 내가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더 범죄했으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건데 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신의 역사죠.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까지 딤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걸 할 때 이게 30명을
손을 댄 거야. 예. 그래서 30개를 가지고 이 고급진 옷을 가지고 돌려줬어.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에 넘어가.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게 뭐예요? 여기서 삼손의 장인이 삼손을 파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사랑이 아니야. 이게 이쁘면 된다. 그러면 처음에 삼손이 딤나의 여자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가 마음이 드는 거야. 뭘 본 거예요, 그게? 외모. 외모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생이 더 이쁘다. 야, 이게 동생은 무슨 죄야,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갈까요?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밭을 다 태워버린 거죠. 태워버려. 야. 오. 그런데 그렇게 한 동기가 7절에 나와. 오. 읽어볼래요? 7절. 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 갚아요? 원수. 원수. 이게 뭐냐면 복수심이야. 복수심. 삼손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복수심. 복수심이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꼬여진 모든 상황은 출발은 뭐예요? 자기 눈에서, 보는 거. 사랑이 없는 외모를 본 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됐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버지 끌고 가고 어머니 끌고 가고 하나님 법보다 풍습 쫓아가고 손대선 안 되는 걸 손대고 마시고 30명 죽여서 시체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누가 또 죽은 거야. 여기 이 블레셋의 그 아내의 집이 다 불타게 죽이죠.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뭐가 왔더라? 복수심. 그래서 블레셋을 불질러버리죠. 자,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넣으면서 오늘은 세 번째가 뭐일까? 키워드가. 복수? 복수. 이거 좀 막장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삼손의 움직이는 동력이 혹은 동력이 되죠. 부셔버리겠어, 이거. 질투는 나의 힘. 네. 복수심은 나의? 야, 이런 스토리였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 쭉 내려오면서 삼손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나가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내가 살아가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첫 걸음이 참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 걸음, 셋째 걸음 걸어가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돼. 결국 그것 때문에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이제 이런 삶의 결혼의 과정이나 이런 삶의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뭔가, 내가 사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의 거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자주 비춰보면서 내가 어디가 망가져 있나, 내가 어디가 삐뚤어가 있나, 자기를 수정해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삼손에게 이게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네. 와.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어 나아가시게 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우물가, 2번 광야, 3번 회당.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